보통 귀신을 느끼고 본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보시나요? 아니면 느끼시나요? 느낄 때도 있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싫을 때도 있고 모든 제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점을 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다가가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사진첩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 안 될 때가 더 많고 어떨 때는 근데 이제 이 분간 작업을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거 한 40 그리고 60%는 영적인 거 그리고 트레이닝 받아서 그게 합쳐진 게 100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수련을 많이 쌓으면 더 자세히 느끼거나 자세히 보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사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주냐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보는 제자냐 눈으로 다 본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안 본다고 해서 잘 못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제자에 따라 조금 신명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애동이 때 어렸을 때는 정말 신인지 귀신인지 아니면 영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그 분간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이렇게 수없이 한 10년간 넘게 했고 그리고 그걸 잡아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제가 마음대로 아니면 신명 마음대로 볼 때는 보여주고 좀 자정될 때는 좀 자정되고 하는 편이죠. 신이랑 귀신이랑 흡사한가요? 아니면은 이게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말씀하신 건지 저희가 생각할 때 신은 뭔가 확실히 광채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은 연예인이라면 귀신은 연예인을 흡사하게 따라하는 모창 가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은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거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분간 연습을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한 10년 넘어서 15, 16년 되는데 10년 정도? 7, 8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는 분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본 화경으로 봐서는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신과 귀신 차이는 종이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호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쁜 귀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 선생님들도 그렇게 기준을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수호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와주는 신을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나와 상관없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귀신이 왔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신하고 귀신하고 한 끗 차이라고 하지만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만약에 피디님한테 오신 조상님은 나한테는 귀신이지만 피디님한테 올 때는 조상님으로서 도와주려고 왔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올 때는 도와주려고 왔을까요? 알아달라고 왔겠죠. 왜? 피디님이 몰라주니까. 어떤 조상이 와서 나한테 지금 도와달라는지 몰라주니까. 알아달라고 오기도 하고 전달해달라고 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자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 진짜 신이 오는 것인지 악신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허주나 뜬기가 귀신이 와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귀신이 오느냐 수호신이 오느냐 정말로 참된 신이 오느냐 아니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귀신이 오느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귀신들은 사람들 많은 데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 많은 곳이 어떤 곳이냐에도 좀 달리 있겠죠. 백화점보다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어떤 콘서트보다는 나이트가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르잖아요. 어두운 것과 탁 트인 것과 좀 색깔 자체가 틀리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조금 알아듣겠죠.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따지자고 하면 귀신은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마무리 될까요? 이 제자가 말하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간사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편하게 살게끔, 굉장히 게으르게 살게끔 하는 것이다. 신은 양기고 귀신은 음기입니다. 양기는 우리가 밝고 재미있고 행복한 거, 음기는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거지 뭐. 오늘은 신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과 귀신은 분갑하는 방법, 음기냐 양기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